저와 마찬가지로 목을 잔뜩 긴장하며 고음을 내던 박상보 씨. 역시 맹연습 중입니다. 예전의 습관을 고치기 위한 그를 위한 훈련법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아졌을까요? 그런데 자세가 안정되자 소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빠르게 성장해가는 참가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소리 내는 게. 근데 이제 고개 들고 이런 게 너무 습관이 오래 배워 계셨어서. 너무 태연해. 이렇게. 그러니까 허스키로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허스키가 유지되면서 고음을 딱 찍는다니까요. 우리 앞에 할 때는 완전히 이렇게 되지. 허리를 뒤로 젖히지 않고 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의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는 자세와 발성이 조금씩 몸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